시간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과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나님께 열납되어 영광받으시오며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셨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난 한 주간도 살리셨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암교회의 삶의 터전마다 찬송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애쓰고 힘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에 더욱 큰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월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유초등부 지도할 세실리아 미렐리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비니시우스 전도사님은 학생부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쿠이아바에서 수고하시는 원성호 전도사님 지난주일 브라질 장로교단에서 강도사 인허가 받으셨습니다. 교회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구독 신청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나 대면 예배 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은 견디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품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 대문을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달려나와 품어주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힘들고 고달플 때,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플 때, 때로는 불안하게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서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해결 방법일까요? 첫째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 존재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나부터 변화시킵니다. 둘째로 기도는 나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감싸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물이 깊어도 수영을 할 줄 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는 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불평하던 입술에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원망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 불안함이 슬픔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만난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에라, 잠이나 자자, 일종의 도피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고 있느냐? 배가 파선이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슬픈 일이 다가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이 듭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일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헤롯이나 빌라도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패배하는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던 분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던 능력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해야 했을까요? 일찍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꺾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기도의 사역이셨습니다.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 그분은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권세자와 다를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는 일이 중하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흘려 홀로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통을 당하며 잘못된 역사의 길을 갈 때에는 함께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문제의 답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신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주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